95% 신뢰 구간이 A에서 B 사이다. 그러면 B에서 구간이 이렇게 되도록 B-A 신뢰 구간을 구해봐야 되겠네. 곱하기 95%에 대해서 이거 1점 구르기 2.58이 주어져 있진 않잖아. 아마 약분될 거니까 그냥 K라고 일단 둡시다. 그 다음에 100명을 대상으로 했으니까 120명 5분의 1 0.2 0.2랑 0.8이랑 정리해보면 얘가 0.16이니까 0.4에 제곱하면 되겠죠. 루트 깨고 나서 0.4라고 하고 얘도 10으로 나오고 10에 2 곱하기 0.4 곱하기 K 그러면 0.08 여기까지 구해줍시다. 그 다음에 도시 B에서 N명을 대상으로 고속버스 가장 안전 95% 신뢰 구간의 최대 오용. 여기서는 이제 신뢰 구간에서 최대 오용 표본의 차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최대 오용 표본의 차 라지엠을 합시다. 라지엠은, 까먹지 말고 오차에서는 이해 안 들어갑니다. 그래서 여기 K 루트에 4 여기 n만 적어주면 되겠죠. n을 물어보는 거고, 얘가 제도용 표본 오차가 이하가 되도록 2분의 b 마이너스니까 얘를 절반하면 되죠. 0.04 곱하기 k다. 그래서 k 약분 되고 바로 제곱을 해버리면 4n분의 1 100분의 4, 25분의 100분의 25분의 1한 다음에 제곱 이렇게 볼까요? 그러면 뒤집으면 4n은 커요 25의 제곱 n은 나누면 156. 얼마 커야 되니까 사람 수니까 157.